유튜브를 그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어떤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남들이 뭐 독서하거나 운동하거나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글 쓰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요즘 대세가 영상 콘텐츠라고 하기에 유튜브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다기보단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일상, 먹방, 뷰티도 하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했습니다. 헤어사가 제가 오랫동안 해오던 닉네임인데요. 유튜브로 넘어가면서 PD처럼 하고 싶어서 PD로 이름을 붙였어요. 봉은 왜 들어가신 거예요? 원래 별명이 희봉이어서 제 이름이 희원이거든요. 근데 별명이 희봉이어서 그 봉을 따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주부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뭐 육아도 하고요. 육아 용품도 하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혹은 뭐 먹방, 뷰티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신 거죠?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주로 주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제가 아가씨 때는 그런 제품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일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되다 보니 가사일에 도움이 되는 여러 장비를 직접 구매해서 쓰게 되었고 그런 시행착오를 제가 먼저 겪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전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가씨 때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결혼을 하고 주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관심이 가게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전제품 이런 건 좀 비싸지 않아요? 네, 많이 비싸죠. 부담이 되진 않아요?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선순환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구입한 제품을 리뷰를 하면 다른 브랜드에서 또 비슷한 제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협찬을 받는 것도 있어서 계속 하면 할수록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콘텐츠보다 좀 경쟁력이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존하는 다른 대단한 BJ들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어떤 주부들이 주로 쓰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다루진 않거든요. 실제로 테크 유튜버 중에 유명한 가전주부라는 분도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와 함께 하는 것들 혹은 주부로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리뷰를 하면 명확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고요.